말고. 정답게 마주한 자 정답게 밤을 쓰고 이름 모든 그 여인의 이 노래를 보내 그 어느 하늘 밑에 살고 있는지 서식조차 알기는 그런 여인이여 나나니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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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없이 떠나온 아름다운 그 여인에게 기다리고 내리 그 어른 지붕 밑에 살고 있는지 서식조차 알 필요 없는 그리운 여인이여 차려 형님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개어가지고 우리 서울 쪽에 오시는 어르신네들이 오시는데 좀 빌라 만지고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침에 나와서 공연하기가 이렇게 좀 처지는 노래 한 이유는 내가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김성진 가수님의 어느 여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자, 오신 여러분들 오늘은 마이크 조금만 돌려주세요. 식사를 많이 하고 오셨는지 대답 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그래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 이 소리가 약해. 이쪽에는 하나도 안 해. 자, 다시 여러분! 예! 자, 여기까지는 좋았고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하시는 말 잘해라 이 새끼야. 그래서 결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잘해라 이 새끼야. 머리 쉬어야 됐다. 원래 새끼는 여기 안에 왜 여기 안인 거 아니? 삼치 새끼 아침 한 끼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그래 삼치 새끼 잘 먹으라고 그래서 새끼 식사를 잘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끼 가니까 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잠시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각설이 닐리리 분발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지금 현재 포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내천민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햇빛 분발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주인공 여기의 주인 미시리 분발님이 또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한강수 부모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쁜 부모님이 3시 반부터 4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마무리는 제가 또 한 번 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기타도 좀 치고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나쁜 애분은 전부 다 소유산을 다 갖다 버리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장고 치면서 노래 한번 올리겠습니다. 남자의 눈구녕으로 가겠습니다. 남자의 눈물이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장틀보 감독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네. 꼭 심사하는 기분으로 쳐다봐서. 저하고 만난 지 한 12년 되죠? 인천 월미도에서 저하고 좀 만나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각설이 홍보 영상 이렇게 찍어서 홍보해주는 누구한테 15자리 받지 못하고 그런다 해서 오신 분이 노후에 이제 즐기며 사시면서 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각설이들을 보고 때로는 후원금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른 분도 같이 나와서 노래할 때 정태야 장구 하나 가지고 올라와서 하고 자 동동구름호 붉은 입술 고장난 벽시계 옛날 노래가 좋죠? 요즘 신식보다 옛날 노래가 좋아 그죠? 이산 저산 꽃은 피고
이런 가라가 다 없어졌어. 옛날에 춘향아 이리 오느라 앞뒤를 보자, 저리 가봐라 뒤뒤를 보자. 이것도 창호라합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요즘 각설이 그걸 할 줄 몰라. 이리 오느라 앞뒤를 보자, 저리 가거라 뒤뒤를 보자, 하창하장 그러라 헌넌 죄를 보자, 뻥구두 써봐라 입속을 보자, 이리 모아 돈의 사랑이고 저리 모아 돈의 사랑이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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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오하 둥둥 내 사랑. 박수도 없네 그래. 감사합니다. 내가 돈 받으러 왔어요. 나오시니 불편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독님 앉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동동구름 학기 시작 다모스 하신 분은 잊지 못할
마시고 좋아. 감사합니다, 누님. 괜찮아요. 다 하나의 사랑만 아이고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잊지 못할 붉은 고맙습니다. 얼씨. 아이, 아까 거짓말도 되는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차단자라자리. 차단자라. 안녕하세요. 나를 속이 사랑해 네가 더 무시하더라. 한두 번 사랑해 울고 났더니 이놈의 세월은 고장난 건데. 좋다 자리 있지 나를 버린 사랑으로 네가 더 약속하더라. 덩그러니 쫓아간 울고 나든 어느새 흘러간 정취 수고했으면 형님 들어가지 말고 수고했는데 대가를 줘야지. 네, 이거 준 거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 옷 더 남아 있어. 이게 옷이야. 우리 정태야 남인 하나 사 쳐먹어라. 어젯밤에 꿈자리가 안 좋더니 씨부라 이만한 삐겨버렸네. 그래도 오늘은 분위기 엄청 좋아. 박수를 잘 치주니까 사람 몸에 땀이 나서 구멍이 땀이 많이 나.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남자 여자 중에서 인체에 구멍이 10개 있다 그러던데 무슨 구멍인지 몰라. 눈구멍 두 개 있는 건 알고 코구멍 두 개에다 귀구멍 두 개 입구멍 하나고 10개입니다. 목구멍이 하나 있어. 여기 네. 그거는 여자들 하는 얘기고 그건 구멍이 아니야. 그리고 뒤에 돌아가면 뒷편에 똥구멍이 하나 있고 앞으로 서 뭔가 있는데 나는 잘 몰라. 네. 우리 누님 알아요? 그래도 여자는 여자 것보다 아직 쑥스러운 거니까.
옛날에 참 제가 이렇게 각설이 하면서 하는 게 우리 엄마들 보면 안쓰러워. 집구석에 있어봤자 그 며느리 개같은 날 눈치가 보이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돈 타올 돈이 없고 30돈이 주머니 틀어서 와서 팁 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나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세상에 이거 돈 이거 만원짜리 이거 개돈인가 모르가. 이거 10% 타고 아무리 갖다 놓고 땅바닥에 쳐놓고 이걸 때려봤자 이게 노랗게 색깔이 안 변해. 멍이 안 든다는 얘기 옵시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 나이 올해 70세.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한 30년 더 살까. 쑥대머리 귀신형요 저 아구방에 찬자하리라. 포고지고 포고지고 한양남군 포고지고. 박수 안 치는 게 미쳤다고 이거 하고 사과하셨냐. 백척에는 오늘 가보 괜히 개모임인가 보네. 네. 우리 내가 보니까 대가리 빵만 똑같아. 아 죄송합니다. 머리에 네? 근데 민족관 하니 좋지요? 자 한 곡만 다 하고 우리 니들이 품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 매 나올 때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진짜 남들은 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여기 와서 구경하고 노는데 우리는 입장에 팔자가 들어와서 사주팔자가 그렇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조금만 잘했다면 이 직거리 안 할 건데 어쩌다가 이 직을 했는가 모르겠고 우리 또 해피리 품바님한테 이렇게 진팬들 오시면은 크게 중독이 돼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오자니 돈이 없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다시피 동두천 시장님이 여기를 억지로 우리 미시리님이 힘을 써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서울 쪽이나 오시는 경기도 쪽에 오시는 분들 아니면 의정부 쪽에 오시는 분들 여기 편안하게 집구석에 있어봤자 재미가 없잖아. 에? 그래서 여기 구경하려고 이 자리를 조성해 만들어주신 우리 미시리 품바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가수님이십니다. 네. 역할이 여자도 때로는 힘이 있어.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막상 여기 와서 공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 대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부득이가 어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장수가 아닙니다. 엿장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는 거 그런 데서 저희가 파는 자 물건을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공갈치고 삥땅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건을 싸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포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무서에 세금을 안 두드려 맞아.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할 동안에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안 먹고 그러지. 제니. 그래서 저는 이걸 안 팔고 들어가면 우리 미시리 가수님이 저한테 지랄지랄합니다. 이거 못 팔았다고. 오빠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돼져버리라 그래. 그래서 요거 두 개 만 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하는 거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그래 그 물건 팔아서 그나마 라면이라도 한 거 사 먹으라 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젤이 안 팔아주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팔아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미시라 오늘 다 팔아주면 된다고. 아무도 손 안 든다. 안 팔아주실 분. 사람이 제일 나쁜 게 거짓말하는 게 나쁜 사람이요. 안 팔아주는 사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밀린이 품바 공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일 고마운 게 우리 장돌분이 모시기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건강하시옵소서. 참 어찌 보니까 참 나훈아 선생님하고 많이 닮으십니다. 자, 젤리 하나씩만 다시 바라보면서 메들리고 한곡 이리백사랑 갈대의 순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 에코!
Thank you.
일부 정말 준비했어요. 내가 공연하는 게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 따봉 한번 해주시고, 공연이 별로다 하시는 분 님이 뽕을 한번 해주세요. 공연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공연하는 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따봉입니까? 아, 이 대답을 해야지. 다시 크게. 따봉. 여기는 형님. 이쪽 형님 보니까 니 뽕이라는 것 같은데. 자, 구차고 형님, 이래 하면 일소일로라. 한번 웃으면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고 애들분이 생기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이모는 가능하면 다리를 좀 오므려 주시오. 내가 아까 그쪽부터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꾸 눈이 거기로 가. 자, 구차고 형님이고, 아, 저희는 시간을 정확하게 치게 되었네. 누가나 다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대한민국 최고학생이 니들 품바 나오고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해피리 품바님,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미시리 가수님,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수 품바님,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마지막으로 예쁘리 품바가 하고, 소위는 5시 30분에 설거지로 사람이 다 가고 없을 때 또 나와야지. 예, 그래,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다음 출연자가 나와, 누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이 호응력이 좋으시면 다음 출연자가 그만큼 기가 올라가. 그래서, 자, 오신 여러분, 이건 치매가 안 걸려. 다 같이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내가 구경하고 가난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야, 오늘 4대가 3 맞다, 야. 예, 진짜 잘 맞아. 이래 공연이 나는 거야. 예. 혹시나 오늘 일일 보려고 깜빡 입고 팬티 안 입고 오신 분 박수 세 번 시작!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자, 소희는 물러가고 지금부터 우리 햇빛 릴리리 품바님 공연이겠습니다. 자, 릴리리 품바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 즐거움을 많이 주고 웃음과 혀으로 공연을 잘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 함께 함성! 아이고, 선배님.